경북교육청이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구미에서 온라인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교육감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원격 수업 인프라 구축과 창의 융합형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는데요. 경북교육청의 타운홀 미팅 현장을 오승훈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교육감과 학부모들이 화면을 통해 서로 마주보며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을 대해서 궁금하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원격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되겠다. 일단 학교의 환경이 되어야 되겠고 또 가정의 환경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것이 제일 이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인프라가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인데. 경북교육청은 11일 경상북도교육청 연수원에서 포스트 코로나 미래 교육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비대면 방식의 타운홀 미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교육청은 학부모들과 직접 마주 앉아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왔는데 올해는 화면으로 만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 수업의 변화 방향부터 따뜻한 경북 교육의 복지 정책까지 교육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학부모들과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날 임종식 교육감은 내년 2월까지 모든 교실에 무선망을 설치하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는 등 원격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인성 역량 또 창의 융합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주력을 할 것입니다. 교육하는 방법도 강의식 중심에서 이제는 아이들이 직접 체험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같이 문제를 푸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학부모들과 화면을 통해 거리낌 없이 소통하며 경북 미래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은 경북교육청 타운홀 미팅. 경북교육청은 학부모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가장 우선시되는 따뜻한 교육 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오승훈입니다.